임대료와 관리비 포함해서 2천 초반을 나왔던 거를 거의 7천만 원까지 올렸을 거예요, 아마. 3배 정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MCTV의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상권이 좋고 위치가 좋고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해요. 하지만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물리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수익률을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자산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에 대한 가치가 많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례를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논현동에 가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백종원 거리였었어요. 백종원 거리 중에 여기가 새마을식당하고 저 위에 한신포차하고 쌈밥집을 했던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한번 보면 여기에 뭐 1층에 컴포즈하고 뭐 벼락곱창이나 약국과 육회 먹은 연어와 복권 지점, 이 건물이 스타파크라는 건물이에요. 이게 2012년도에 어떤 분이 저희 엠스빌딩 중개에 의뢰글을 해서 위치가 너무 좋고 저희가 분석해보니 이 건물은 원하는 수익률까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 매수자한테 브리핑을 하고 이거를 12년도에 104억에 구입을 해드렸죠. 구입을 해드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중개법인도 있지만 자산관리도 있잖아요. 자산관리에서 맡아서 3년 동안 고생을 해서 임대료와 관리비 포함해서 2천 초반을 나왔 했던 거를 거의 7천만 원까지 올렸을 거예요, 아마. 3배 정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내서 그 이후에 장혁 씨가 2015년에 155억에 구입을 하셨어요. 155억에 구입을 했을 때도 수익률은 5% 정도. 장혁 씨가 구입을 했을 때도 이거를 수익률을 보고 와서 구입을 했었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희 MCS에서 자산관리에서 이 건물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사이트 상권 좋고 좋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수익률을 잡고 어떻게 기준 임대가를 잡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는 많이 달라지고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지만 일정 금액에 대한 수익률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도 아니면 앞으로 건물을 구입하시려는 분들도 건물을 구입할 때나 매각할 때나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공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기준을 잘 정해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MCTV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